역시 금나무네요. 참 대단하세요. 입금은 하셨어요? 물론이죠. 비서실에서 바로 쐈는데요. 그럼. 이봐 차면. 변호사비 다 이렇게 비싼 거 아니야? 생각보다 쉽게 무죄가 나왔던데. 이번 재판은 쉬웠겠지만 다음 재판은 더럽게 어려울 거예요. 다음 재판? 신촌 여대생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진술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. 내가 묵은 신촌 여대생 사건, 네가 아니시지? 좀 도와주세요, 변호사님. 다음 재판은 더럽게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요. 나 너무 바빠서. 최민기지 사건은 여기서 이만. 그럼 마 변호사님, 수고하시죠. 고맙습니다. 아니, 변호사님! 안녕하시죠. 엄마! 아니, 엄마! 아니! 완전 변태구만, 변태야. 아, 뭐 저 정도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? 하, 저 부모님은... 아유... 최민기가 원래 좀 말이 있긴 했죠. 아, 전 뭐 약을 한 건 아닐까요?